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루시퍼님 독일 분인 것 같습니다. 호그라이더 왼쪽에 보내봅니다. 전 준비 중. 인페르노 타워가 있긴 한데 인페르노 타워 레벨이 11입니다. 기사가 오는데 고블린통과 함께 옵니다. 고블린통 레벨이 12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전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소리고, 프린세스 레벨, 고블린갱 레벨 모두 11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굉장히 희소식이고, 감전은 이제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블린통을 방어하기 위해서 감전이 필요합니다. 프린세스가 다리 건너에서 고블린 오두막을 때리고 있습니다. 기블린통 덱은 로켓이 있기 때문에 로켓을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두면 프린세스 타워 같이 맞기 때문에 가운데 둬서 킹 타워는 안 때리고 단독으로 맞을 수 있게. 감전을 일단 아꼈는데 체력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껴봤습니다. 지금 저분이 바바리안을 로켓으로 막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면 프린세스 타겟이 호그라이더로 바뀌고, 호그라이더는 지금 계속 때렸기 때문에 데미지가 60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분이 기블린통에 지금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로켓은 기블린통 덱에서 로켓은 엘릭서 정제소 하는 데만 써야 됩니다. 아, 지금 한 칸을 잘못 놔서 고블린통은 감전으로 방어가 됐네요. 오그라이더 뜹니다. 300 남았습니다. 13초. 191. 이거는 이겼다고 보면 되고, 엘릭서 정제소를 견제를 안 하신 바람에 이겼다고 봅니다. 돌면 끝. 기블린통을 쓸때 엘릭서 정제소에 쓴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